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미처 끝내지 못했던 레빗에서 내비게이트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레빗의 조작 방법은 거의 모든 게 마우스 윌로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우스 윌로 이렇게 확대 축소가 가능하고 위아래로 이렇게 마우스 위를 이용해서 움직이시면은 이렇게 확대 그리고 축소가 가능하고 그리고 참고하실 부분은 확대 축소할 때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우스 커서의 그 위주로 확대 축소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 마우스 커서를 여기 있는 이쪽 벽 쪽에다가 마우스 위를 둔다고 생각하시면은 제가 이렇게 확대를 할때 지금 제 커서가 있는 그쪽을 위주로 해서 센터 포인트를 해서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확대 이렇게 축소가 되는 게 되는 걸 보실 수 있으시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이쪽에 있는 페이브먼트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또 여기 위주로 이렇게 확대 축소가 되는 거를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펜인데 간단하게 마우스 위를 클릭을 하신 상태에서 이렇게 원하시는 방향으로 상하, 좌우로 이렇게 움직이시면은 이렇게 펜 기능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 저희가 3D 뷰이기 때문에 가능한 올빗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똑같이 저희가 펜 이렇게 했던 것처럼 마우스 위를 클릭하신 상태 이렇게 하시는 건 똑같은데 여기서 이번에는 키보드에서 Shift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마우스 위를 클릭하시면은 저희 지금 마우스 커서가 그냥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이렇게 펜이 나오고 커서가 변하는 게 보이시죠? Shift에서 마우스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동그라미로 이렇게 마우스 커서가 변하시는 게 보이십니다. 여기서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면은 이렇게 3D 뷰에서 이렇게 올빗이 가능하게 되십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기능은 마우스 위를 더블 클릭하시면은 Zoom to Fit이라고 해가지고 전체 화면을 보이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이렇게 마우스 위를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전체 화면이 보이게 되죠. 저 같은 경우는 마우스가 좀 옛날 걸 쓰고 있어가지고 이게 좀 더블 클릭하기가 힘들긴 한데 아마 마우스마다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하시면은 다시 이렇게 줌투 핏, 이렇게 전체 화면으로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이 레벨 1으로 가서 2D 도면도를 보게 되면은 2D 도면도 똑같이 저희가 방금 했던 마우스 휠로 확대 축소가 가능하고 이렇게 클릭을 해서 마우스 위로 클릭하셔서 이렇게 펜도 기능도 가능합니다. 오직 안 되는 거는 3D 뷰에서만 가능한 올빗 기능은 Shift를 누르고 한다고 한들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는 2D 뷰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2D 뷰로 오셔가지고 여기 아까 전에 말했던 내비게이션 툴바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이 내비게이션 툴바에서 여기 돋보기 보이시는 밑에 화살표로 이렇게 드랍다운을 누르면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 건 보실 수 있으신데요. 지금 저희가 기본적으로 선택되어 있는 게 Zoom to Region이라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렇게 클릭을 한다고 해도 아무 변화가 없죠. 여긴 이 내비게이션 툴바는 이걸 활성화 이 지금 저희가 선택한 걸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드랍다운으로 이렇게 클릭하는 것보다는 이 클릭이 됐으면은 여기 위에 있는 이 돋보기 화면을 눌러야지 그 저희가 실행하려는 그 명령어가 활성화가 됩니다. 그럼 여기 클릭을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놓으시면 저희가 방금 선택했던 이렇게 마우스를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저희가 방금 선택한 게 보이시게 됩니다. 키보드 쇼컷은 전에 배웠던 것처럼 이렇게 가로로 보시면 이게 ZR이라고 나오죠. 이 ZR을 누르시게 되면은 똑같이 이렇게 클릭하셔도 되고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돋보기가 나오게 되고,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셔가지고 드래그 형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부분을 확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만약 이쪽 이렇게 드래그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저희가 방금 선택했던 그 부분을 확대 되는 게 보이십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번에 알아볼 거는 zoom out two times라고 돼 있죠. 그 축소인데 지금의 저희가 보이는 화면에 두배 가량의 축소가 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클릭을 하게 되면은 첫 번째 클릭을 하게 되면은 그 명령어가 실행이 되죠. 근데 이제 또 드랍박스로 가셔서 선택을 하게 되면은 아무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저희가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드랍다운은 선택을 하게 되는 거고, 그 후에 차후에 또그 명령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여기 위에 있는 버튼을 누르시던가, 아니면은 숏컷이 단축키가 존재하는 그 단축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ZO가 줌 아웃이니까 ZO 이렇게 누르게 되면 방금 화면에 두배 가량의 축소가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에 볼 거는 이제 줌투 핏인데, 아까 전에 저희가 했던 마우스 위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은 전체 화면 보기 이런 것처럼 똑같은 기능이죠. 줌투 핏.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전체 화면을 꽉 차게 지금 제가 실행하고 있는 그 파일을 보여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당연히 단축키가 보시면은 ZF로 단축키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에 볼 것은 이제 Zoom All to Fit인데, 여기 위에 보시면은 여기 지금 저희가 이렇게 눌러 보시면은 두 가지 윈도우가 열려 있는 거 보이시죠? 한 개는 아까 전에 저희가 봤던 3D 뷰, 그리고 아까 전에 지금 보고 있는 레벨 1, 이두 가지 화면을 보고 있는데, 우선 뷰로 가셔서 여기 있는 타일 윈도우를 눌러서 지금 제가 작업하고 있는 화면에 이두 가지 화면을 모두 볼수 있게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타일을 누르게 되면은 지금 저희가 열어놨던 두 가지 창이 나오게 되죠. 그럼 저희가 아까 전에 했던 여기 누르셔서 내비게이션 툴바에 들어가셔서 Zoom All to Fit을 누르시게 되면은 이렇게 양쪽 모든 화면이 적용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화면은 필요 없으니까 이거를 윈도우를 크게 하셔가지고 이 화면을 화면하고 틀어놓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실 것은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줌 C 사이즈라고 보이시는데, 이 기능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 프로젝트가 설정되어 있는 스케일에 맞게, 스케일이 한국말로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국에서 스케일이라고 하겠죠. 네, 스케일이 뭐냐면은 이제 여기 지금 이 프로젝트는 1대 100으로 설정되어 있네요.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지 확실한지 모르겠는데, 저는 미국에서 인치 핏을 사용하기 때문에 좀 약간 스케일 개념이 이 프로젝트가 되어 있는 스케일 개념하고 좀 제가 헷갈리긴 하네요. 네,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거는 지금 1대 100으로 되어 있고, 만약에 제가 시트 사이즈로 하면은 만약 이거를 제가 프린트를 하게 되면은, 프린트했을 때 지금 제가 스크린에 보이는 이 화면과 제가 프린트하는 화면이 거의 뭐 완벽하게 매치는 안 되겠지만 거의 비슷하게 저희가 지금 프린트를 하게 되면 보이는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이 스케일을 임의로 한번 이렇게 200으로 1대 200으로 바꾸게 된다면은, 그리고 저희가 아까 전에 했던 줌투 C 사이즈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프린트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프린트 아웃이 되겠죠. 이렇게 프린트가 되면은 바로 저희는 이렇게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스케일 같은 경우로 바꾸게 되면은 이런
도면 같은 경우는 모두 적용이 되지만 저희가 이렇게 해놨던 이렇게 키노트나 아니면 이렇게 섹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키노트 부분들은 스케일이 저희가 적용했던 스케일대로 바뀌지 않는 것을 아실 수 있으시 바로 단번에 알수 있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능 같은 경우는 이제 프린트 하기 전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프린트가 하게 되면 제대로 나오는지 확인할 수 있어서 시간과 다시 작업해야 되는 그런 시간과 그리고 프린트하는 용지에 대한 세이브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오늘은 여기까지 간단하게 레빗으로 간단하게 조작하는 방법 이렇게 마우스 위를 사용해서 이렇게 팬 하는 방법, 그리고 이렇게 확대 축소하는 방법, 그리고 3D 뷰에서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위를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올빗이 가능하게 되고, 그리고 마우스 위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은 이렇게 전체 화면으로 바뀐다는 점, 그리고 여기 위치되어 있는 내비게이션 툴바에 위치되어 있는 이런 확대 축소에 대한 좀더 자세한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아마 제가 오토캐드에 대해서는 한 번도 강좌를 진행해 본 적이 없어서 아마 오토캐드에 대한 강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